정혜인 배우, 정진영 배우, 정우 배우 순서로 예 먼저 진행을 하고요. 정혜인 배우님부터 예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은 좌측부터 예.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십시오. 네, 첫인사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부 영 맡아 연기한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예, 조합미 역을 맡은 정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헌정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진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선택하실 때 캐릭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맡으신 악역 캐릭터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배우가 작품 선택을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밸런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캐릭터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 영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악역인데 제가 끌렸던 부분은 어떤 뭐 이야기 자체가 흥부전이라는 흥부전 모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해악이 들어있는 작품이죠. 이걸 전형적인 어떤 악인보다도 전형적인 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엉뚱하고 엉성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 배우님께는 이번에 맡은 흥부 캐릭터가 실제 자신과 닮은 부분 또는 다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흥부와 비슷한 모습이 우선은 영롱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밝고 유쾌한 모습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제 모습들이 부분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도 김주혁 씨의 연기를 보면서 많이 슬펐거든요.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주혁이의 유작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혁이는 영화 속에서는 살아있는 우리의 동료이고 여러분의 배우이니까요. 물론 저희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기자님들도 저 영화 속에 주혁이가 계속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혁이는 영화 흥부에서 조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면서 여기 계신 정진영 선배님 포함해서 선배님들 연기 보면서 느낀 게 많았고요. 특히 김주혁 선배님의 배우로서의 어떤 큰 울림이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그 배우로서 제 몫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배님에 대한 얘기를 빼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정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예. 지금 순간 언제나 그랬듯이 많이 보고 싶고 특히 오늘 또 더욱더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예. 저는
그 연기를 하면서 김주혁 선배님과는 사실 많이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뵀었을 때 생각이 되게 선명하게 나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셨고 어마어마하게 제게 선배님이었는데 컷하는 순간 제게 와서 되게 따뜻하게 해주셨던 말 한마디가 되게 생각이 남는 것 같아요.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 지금 되게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헌종 역할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금 연기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 표현 위해서 어떤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해서 그 당파간의 세력 싸움으로 자기의 정치를 제대로 못 펼치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기할 때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외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는 하지만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어떤 내적 갈등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할 때 정진영 선배님 그리고 김원회 선배님과 저는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선배님께서 주시는 에너지가 제가 했던 고민들을 날려버린 만큼 되게 에너지를 잘 주셨고 많이 배웠고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우 씨는 이번에 첫 사극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출연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사극이라는 그 장르에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그 스크린 속에서 그 그림 속에서 연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흥부라는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극이라는 장르를 떠올리면 예상 가능한 어떤 연기 그 톤, 패턴들 말고 다른 무언가가 뭐가 있을까라고 돌고 돌고 생각하다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 있는 것을 최대한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집중하시는 데 있어서 그걸 깨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배우분 한 분씩 끝인사로 끝인사 겸 이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추천 포인트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영화 흥부는 많은 메시지도 있고 뭐 해악과 풍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설 연휴 때 가족분들과 손잡고 더욱더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렇게 날씨 추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흥부란 영화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화를 개봉할 때마다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받아들일지 궁금.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에 쏠린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이 궁금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 아무튼 그 말을 제가 계속 오늘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말이 잘 안 맺어지네. 아무튼 잘 봐주시고요.
예, 우리 마음에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언론사에 한다고 주변에서 그래도 씩씩하게 해라. 예, 밝고 건강한 느낌으로 인사드리고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좀 그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예, 이해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질 법한데 아직도 많이 추워가지고 오늘 오전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에 대한 어떤 당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배님께서 그리고 혜인이가 또 많이 얘기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저희 흥부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